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한국 BIM 학회에서 기구했던 그 스페셜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봄 볼륨 11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제가 기고한 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그 기고 관련된 글들을 받을 때 저번에 물리학회도 마찬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이 코딩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아직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롭고 복잡하고 막 어려운 문제들 푸는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좀 대척점에서 좀더 편하게 아 이거 이래 해볼 만하겠네 라는 식의 어떤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좀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최대한으로 되게 젠틀하게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딩,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리는 약간 그런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어서 이런 글도 그러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죠. 요즘 항상 그 트렌드고 모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국책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로 뭔가 해야 돼. 예, 그 키워드로 비즈니스를 하던 연구를 따내던 뭘 하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돈이 있고 따내서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과제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어쨌든 사람들의 이슈가 글로 보이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전혀 다른 분야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으로 건축 혹은 이 AEC 인더스트리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컴퓨팅, 뭐 데이터, AI, 뭐 5G, 엣지 컴퓨팅, 뭐 블록체인 컴퓨팅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건축에 이제 막 활용을 하려고 하죠. 이런 데서 막 키워드를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키워드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냐 고관점으로 한번 인트로덕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사실 우리는 컴퓨터가 그냥 도구야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라는 걸좀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좀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약간 감이 생기거든요. 그중에 하나 저는 반드시 매번 설명드리는 게 속도거든요. 속도. 이 속도가 이게 빠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빨라 이 막연하게 빠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패러럴 컴퓨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컴퓨팅은 다 순차가 있어요. 순차. 이거 다음에 저거, 저거 다음에 저거. 이거 다 계산된 거 모아서 다음 거, 다음 거.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인간이 수기로 하는 차원으로 본다고 친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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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빠르게 해서 시작과 동시에 완료가 된다. 이거는 거기 안에 어떤 액션이라든지 어떤 명령어들을 다 집어넣어도 이게 시작과 동시에 완료가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이제 AI,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머신러닝도 사실은 과거의 컴퓨팅 방법과 하드웨어 갖고는 실생활에 못 써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스태티스티컬한 방법들도 사실은 속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속도가 못 받쳐주잖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어떤 텍스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가 만약에 개런티가 안 되면 그런 것도 실생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그거에 대한 파생된 어떤 다른 기술들이라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예 다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이거는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를 보면은 결국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속도와 소프트웨어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면 또뭘 떠오르나요? 그냥 뭐,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애프터이펙트, 라이노, 스케치업, 이런 2D, 3D 그래픽스 툴을 떠올릴 수 있겠죠.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약간만 시각을 교정을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도 과연 내가 뭘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개념이 쓰거든요. 결국, 소프트웨어는 그냥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을 이렇게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면 돼요. 그럼 그 지식과 기술은 어디서 났냐? 인류가 쌓아 올린 지식 체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면은 뭐 불이 나거나 운석이 떨어지거나 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책들이라고. 왜냐면 그 책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복원할 수 있듯이 그책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기술과 이제 인사이트들이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레이어 하나를 더하면 이 지식을 그냥 기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텀이 뭐냐면은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뭐 이런 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과거에 거인들이 해왔던 그 업적들을 내가 챙겨서 내가 새로운 것들 할 때 그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시간을 압축해서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식과 기술, 통찰 이런 것들을 이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식 체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얘네들을 패키징해서 손쉽게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본다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 소프트웨어 이 두 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도 안 되게 빠르는 이 속도와 이 컴퓨팅 에너지, 컴퓨팅 자원과 그리고 이것들을 인류가 누적해온 지식과 통찰과 기술들로 가공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데이터인 거죠, 데이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둥둥둥 떠다니기 이전에 한 10년 전에,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 전조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패러다임이 한번 이뤘죠. 그 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었죠.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그래서 인터넷이 계속 보급되면서 그 데이터들을 컬렉트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았다 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이 발달되면서 빅데이터라는 어떤 그 원천 소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 원천 소스를 프로세스하고 모으고 가공하고 하는 이제 고도한 기술, 이걸 4차 산업혁명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엣지 컴퓨팅, 사물 인터넷, 뭐 초연결 5G, 자율주행, 드론, 병렬 컴퓨팅, 블록체인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쪼개 가지고 그 밑바닥에 기저에 깔린 걸 딱 보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IoT, 5G 다 데이터 모으는 이야기죠. 그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모아 놓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 이게 뭐 엣지 컴퓨팅, 블록체인 컴퓨팅 아니면 뭐 패러럴 컴퓨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이 모으고 프로세스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솔루션들, 소프트웨어 따라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행 차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다 적용할 거냐, 우리가 보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여러 가지 것들이 디자인에서도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국 데이터를 모으고 프로세스하고 인사이트 추출하고 적용하고 결국에는 그 밑바닥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 현상의 압축 정보의 향연이라는 이제 이런 토픽으로 글을 써내려갔는데 결국 이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의 단면, 하나의 현상,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단면 혹은 하나의 관찰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관찰할 때 인구로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종으로만 볼 수 있고 종교로 볼 수 있고 정치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군사력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정형화, 정성화, 계산 가능한 데이터로 추출해내는 거죠. 결국 데이터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단면, 하나의 섹션, 하나의 파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현상들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어떤 모델링을 하고 이것들로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것들이 가장 기저에 깔려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리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니까 어디언스들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이제 목적지는 같다 하더라도 시작점은 다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료예요, 재료. 디자인이라든지 인류 문명 혹은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가 있죠. 형이 상학적인 재료든 형이 화학적인 재료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 재료를 가공을 하죠. 그럼 반드시 재료가 인트로덕션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도구라는 거죠. 그럼 이 도구에 따라서 이 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정밀도와 설계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고딕 건축의 양식으로 어떤 유리가 쓰이고 지금도 유리가 쓰이죠. 예를 들면 무슨 자동차 유리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의 유리 이건 유리라고 보다도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가공하는 툴들의 어떤 그 정밀도와 그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되게 많은 디자인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재료들을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21세기의 새로운 재료는 뭐냐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데이터다. 우리가 원천 소스를 갖고 그 원천 소스에서 뭔가를 파생해서 만들어내고 결정 짓고 하는 거를 제로의 데피니션으로 본다면 결국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재료로 볼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석유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네, 다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천 소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해서 디자인을 하던 비즈니스 플랜을 하던 디시전 메이킹을 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때 주요한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자인에는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겠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이런 재료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가능하겠냐? 이런 퀘스천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비단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라는 리소스는요, 지금 제가 있는 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많은, 특별히 되게 유연하게 그 산업에 대체하는 그런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는 진작에 인볼브가 많이 됐고 그런 새로운 영역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좀 직관적인 예를 들면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컴퓨테이션 저널리즘, 뭐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뭐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각의 산업에 산재했던 어떤 문제점을 풀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라는 재료, 과연 이 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쿠킹할 것인가? 어떤 도구로 쿠킹할 것인가? 어떤 도구로 이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룰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와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 코딩. 디자이너가 이 데이터라는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딩을 반드시 해야 이 데이터를 풀리 가공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 데이터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공할 수 있다. 가령 뭐 가끔가다 이제 데이터 씁니다라고 해서 보면 뭐 엑셀 혹은 뭐 아주 간단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 통해 갖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한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왜냐면 거기에는 되게 많은 제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UI 자체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코딩을 반드시 해야지 데이터를 쿠킹을 할수 있다,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다. 제 경험적 측면으로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코딩을 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 예,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디자인 재료,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으로 우리가 가공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생산력이 좋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도 유지시켜주고 자동화를 시켜서 우리가 더 창의적인 일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쪼개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 개인의 경험, 직관,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도 내가 이 노동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넣고 어느 부분에선 내가 판단을 해주고 어느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 컴퓨터의 도움,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자동화, 균일화, 그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볼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뭔가 의지를 갖고 쭉 디자인했다고 친다면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이 잘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인간의 직관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을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받으려 그래. 예를 들면 뭐 친환경적이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적다든지 아니면 안전하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매번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쉽지가 않겠죠. 오히려 환경을 만들므로써 컴퓨터를 통해서 환경을 코딩함으로써 우리가 그 디자인할 때마다 그 환경에서 계속 뭔가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거의 필수적이죠. 예. 그리고 창조력, 사고력, 문제로의 디자인 프로세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디자인이라는 그 자체만 딱 갇혀 있으면은 딱 디자인밖에 못 보이겠지만 이 디자인이 밖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 디자인이 이쁜 걸 만들어내고 어떤 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디자인의 관점이긴 한데 어떤 특정 문제를 솔빙하는 데도 디자인이 쓰여요. 에너지를 감축한다던가, 뭐 자동차를 어떻게 디자인해가지고 연료를 높인다던가, 근데 명확한 타겟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실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물론 아카데믹에서도, 물론 그 흐름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뭐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귀한 어떤 창작 활동으로 보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관점들에 조금 길을 열고 밸런스를 잡아보면, 이 디자인 갖고도 재생, 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디자인이 개입됨으로써 죽어가는 도시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도시가 더
액티브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으로 할수 있는, 풀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프로세스를 약간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 사고력 관점으로 문제로서의 디자인 혹은 프로세스로의 디자인이 좀더 가능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프로세스적인 디자인 하지만 이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이 프로세스 중간중간에 논리의 도약이 생겨요.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생겨요. 이게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A에서 암만 잘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 이퀘이션이 끝까지 가지란 보장이 없어요. 인간의 직관 때문에, 그리고 경험, 감정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법원에서도 누가 판단을 했을 때도 누가 어떤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되고, 어떤 판사가 판단했을 땐 저렇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지만,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죄를 안 졌어. 근데 억울하게 나를 판단해. 판례도 다른데 이상한 예를 들어서 나를 다르게 판단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일관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좀더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좀더 정직하고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적인 디자인을 할수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something special하고 막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만들어내는 저 멀리에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굉장히 정해진 옵션을 최적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결정론적 디터미스틱 프로세스랑 스토카스틱한 프로세스, 확률론적인 어떤 접근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들, 이런 필라소피들을 가져와 가지고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전혀 뭐 불가능한 것들이죠.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완전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 어떤 사고력의 관점으로 계속 또 말씀드리면, 뭐 데이터로의 디자인.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이야기로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있는 장점들 제가 지금 하나, 두 개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로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하고, 뭔가를 이해를 할 때,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훈련이 많이 돼 있죠, 디자이너들은. 또 그런 축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또 다른 축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쓸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현상을 정량화하고 정성화,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디자인을 바라볼 때좀더또 다른 시각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커리어 파스를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산업은 예를 들면 정말 뭐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어. 내가 어느 디그리가 있어. 내가 무슨 경력이 있어. 이런 것도 중요한 시대지만, 진짜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해외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이라든지 카카오 이런 데는 다 이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잖아요. 걔네들은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 업무 효율을 잘낼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CS 쪽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 CS,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분야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디자이너로서 컴퓨터 공학 두 개를 브릿지를 하고 제3의 어떤 걸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한 어떤 그 인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 파스를 남들보다 빨리 쌓을 수 있죠. 그만큼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거겠죠. 그 동시에 여기 진입 장벽이 높여진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좀 다름으로 승부를 보는 거기도 한데, 생각을 해보면은 평생을 디자이너로서 교육을 받다가 다시 이런 CS 쪽,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 사이를 넘나들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더 고난의 길을 걸은 다음에 나만치 실력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내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무 일을 할때 어떤 경쟁적인 관계에서 남들도 조금 노력했을 때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위태위태하겠죠.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좀 전략적으로 아예 다른 패러다임을 타가지고 이만치 다른 차원의 어떤 속도감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면 좀더 유리하다라는 거 제가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대가 2000년도 초반, 2010년도 혹은 2020년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툭툭 잘라 보면은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부하신 학생분들이 실무에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 때 느껴지는 어떤 현실 감각보다 좀 미래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타겟팅해서 좀 준비하면 좋다. 너 무엇을 준비하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좀 내가 더 독창적이질 수 있는, 유니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시간을 그만큼 벌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른 거더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더 희소한 인력이 되자. 쉽게 리플레이스 되는 그런 부품 말고 좀더 희소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패러다임 잘 읽어보자.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쟁력보다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커리어 경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이 CS 쪽 분야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 다 떼요. 다 떼고 정말로 그 마치 운동선수처럼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디자인에서 뭘 입상 이런 것보다도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친다면 그냥 그거 짧으면 되는 거예요. 100m를 뭐 남들 10초 뛸때 9초, 8초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으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어떤 유리천장에 좀덜 부딪히고 유리천장을 깨고 부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테크놀로지 쪽, CS 분야 이런 식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좀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데를 짚고 올라가게 되면 좀더 편하게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 젊으신 그 디자이너분들, 영 프로페셔널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이게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고민 한번 해봐요. 예.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시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들을 받고 고민을 해보면서 딱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이너분들은 가장 익숙한 도구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가장 익숙한 도구. 내가 포토샵을 잘해?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잘해? 내가 스케치업을 잘해? 그럼 거기서부터 코딩을 시작을 하세요. 예,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도 이게 확실히 더 결과물과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스케치업에 익숙해. 그러면 스케치업에 보면은 루비라는 스크립팅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법 몰라도 아마 대충 읽어보면 알 거예요. 왜? 난 이미 스케치업에 익숙하니까. 어떤 아이콘이 무엇을 하는지 아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기존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커맨드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지 어떻게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이미 감이 있다고요. 이런 문법과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코딩을 리딩을 하고 알고리즘을 보고 누군가 짜놓은 것들이에요. 혹은 내가 짠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니면 문법을 모르더라도 이게 대충 보여요. 대충 읽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공학도들이 컴퓨터 코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처럼 막 성적표 만들고 이상한 뭐 숫자 찍고 막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막 스펠링 하나 틀려서 막 실행도 안 되고 막 이런 좌절감들 다 겪으면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또 디자인 쪽으로 갖고 오려면은 이걸 두 개를 브릿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쪽 그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에서는 다 그분들은 뼛속부터 다 그냥 CS 쪽이기 때문에 임플리멘테이션도 어플리케이션도 다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의 문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도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명령어 체계를 알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API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API가 뭐냐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가지고 내가 클릭했던 아이콘들 있죠. 걔네들이 다 명령어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타이핑 쳐가지고 우리가 이 명령어를 소환하고 실행하고 리턴 값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API를 누구보다 빨리 좀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왜? 난 이미 스케치업에 익숙하니까. 난 이미 포토샵에 익숙하니까. 어떤 아이콘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명령어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와야 되는지 알고 있고, 동시에 내가 이 명령어를 주는 게큰 의미에서 뭘 만든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API를 학습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코딩을 공부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와 재미를 붙여가면서 실제 아웃풋들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현업에 프로젝트에 리플렉트,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면서 할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코드에 친해진 다음부터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컴퓨테이션 띵킹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컴퓨테이션 띵킹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문제를 포착하고요. 이 문제를 분해해서 추상화시키고 패턴화시켜가지고 이행 가능한 순서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비단 프로그래밍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문제, 사고를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들을 푸는데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되게 감성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시퀀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사고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착 못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컴퓨테이션 사고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거야, 반대에 있는 거야. 단순한 것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이걸 왜 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나오고 해서 되게 마이크로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포착해서 다뤄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컴퓨테이션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도 되게 쉽고 다른 여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뭐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 뭐 시뮬레이션을 하던 데이터로 쓰던 데이터로 정량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 뭐가 있냐? 컴퓨테이션 사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컴퓨테이션 사고가 늘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달리기 잘 못해. 그러면은 모든 육상 종목에서는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한 이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저 개인적인 생각들도 정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난 한번 코딩 해봐야겠다. 한번 나도 진짜 좀 뭔가 내 인생에 게임 체인저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참조 자료를 좀 놔뒀어요. 제가 강의라든지 렉처했던 것들 생각 혹은 질문 받은 부분들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학습하시기 편하시게. 그래서 요 링크들을 타고 오셔가지고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국 빈학회 스페셜 토픽으로 기고한 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